자장의 색이 10암페어톤 퍼 미터인 점에 자극을 놓았을 때 50뉴턴의 힘이 작용하였다. 자, 이 자극의 세기는 얼마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식이 딱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이 각각 나온 숫자들을 우리가 기호로 바꿀 필요도 있는데요. 50뉴턴이라고 하는 것은 힘 F로 놓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극의 세기는 M이라고 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장의 세기는 H가 되니까 이제 F, M, H 세 가지로 풀 수 있는 식은 하나밖에 없다는 걸 아실 수 있겠죠. 바로 F는 MH가 되고요. 여기에서 자극의 세기 M을 궁금해하니까 H분의 F가 되고 자 여기에서 H는 10이고 F는 50이니까 이 크기는 바로 5 외부가 되겠네요. 답은 1번입니다. 전기분에 의해서 석출되는 물질의 양은 전해액을 통과한 총 전기량과 같다. 그 물질의 화학 당량에 비례한다. 이것을 무슨 법칙이라고 하게 될까요? 전기분해를 하게 되면은 석출되는 물질이 있게 되죠. 자, 그 식이 바로 W는 KIT라고 하게 되고 자, 이것은 KQ와 같게 되죠. 자, 이것을 무슨 법칙이라고 하나요? 맞아요. 바로 우리가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하게 되죠. 패러데이는 전자유도 법칙뿐만 아니라 이렇게 전기화학식에서 석출되는 물질의 양을 정하는 공식에도 사용이 되게 됩니다. 답은 4번이 됩니다. 1마이크로페럿, 3마이크로페럿, 6마이크로페럿의 콘덴서 3개를 병렬로 연결할 때 합성 정전 용량은 얼마가 될까요? 병렬이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하나, 1짜리, 그 다음에 3짜리, 그 다음에 6짜리가 있게 되는데 이 세 가지가 각각 더하면은 되는 거니까 이것의 합은 10이 되겠네요. 답은 1번이 됩니다. 단상 100볼트, 800와트, 역률 80%인 회로에 리액턴스는 얼마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조금 복잡한데 여러분 한 개의 그림을 그린 다음에 우리가 식을 전개하는 것이 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게 되면은 이 빗변인 부분이 피상전력이고요. 그 다음에 높이가 우리가 무효전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밑변은 유효전력이 되게 됩니다. 유효전력은 여기에서 얼마라고 했냐면은 800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 즉, 여기가 코사인 세타, 즉, 역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의 비율이죠. 자, 이게 지금 0.8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피상전력이 얼마라고 하는 겁니까? PA는 코사인 세타 분의 P가 되고 여기에서 800이 나오게 되고 코사인 세타는 0.8이 되니까 자, 이 값을 계산하게 되면은 우리는 여기 PA가 바로 1000볼트 암페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00볼트 암페어가 되었을 때 임피던스는 얼마가 될까요? 여기에서 800와트라고 하게 되었으니까 이때 흐르는 전류 I는 우리가 임피던스 분의 V가 돼서 지금 전력이 1000이라고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단상 100볼트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흐르는 전류를 계산하게 되면은 전류는 10A 그리고 임피던스는 15mA 되게 됩니다. 따라서 저항값은 얼마라면은 임피던스가 15mA고 코사인 세타는 바로 임피던스 분의 저항이기도 하게 되니까 여기는 8mA 되고 그 다음에 리액턴스는 6mA 되겠죠. 답은 365mA 되게 됩니다. 5번 동기발전기의 출력에서 각 항의 설명 중에서 잘못된 것은 무엇일까요? 자, 여기에서 V는 단자 전압이 맞고요. E는 유도기전력, 그 다음에 XS는 동기 리액턴스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인 델타라고 할 때 이 델타는 역률각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하각을 의미하게 됩니다. 답은 4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회로의 부하전류가 10A, 역률이 0.8일 때 부하의 유효전류는 얼마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효라고 하는 것은 피상에다가
역류를 곱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지금 전체 부하전류가 10A니까 10A가 비상이 되고 역률이 0.8이니까 이 값은 8A가 됩니다. 따라서 부하의 유효전류는 8A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량 30A의 전지는 2A의 전류로 몇 시간 사용할 수 있겠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용량을 이야기할 때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전압과 전류의 곱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30A라고 하는 것은 전류와 시간의 곱이 30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은 2A 곱하기 15시간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값이겠죠. 만약에 이 문제에서 1A로 몇 시간입니까? 하게 되면 답은 30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여기서는 2A로 물어봤기 때문에 15시간, 답은 3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렬 공진회로에서 최대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은 루트 R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XL-XC의 제곱 이렇게 넣을 수 있게 되죠. 여기서 직렬, 즉 공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 XL이 XC와 같아짐으로 이 값이 0이 되는 걸 의미하게 되고요. 자, 이렇게 된다면 임피던스는 그냥 저항의 제곱이 되어서 이 값은 저항이 됩니다. 즉 임피던스가 저항이 되니까 임피던스가 최소가 되게 되는 거죠. 임피던스가 최소가 되게 되면 흐르는 전류는 이 반대로 최대가 되겠죠. 답은 1번이 됩니다. RL 직렬 회로에서 임피던스의 크기를 나타내는 식은 어떻게 될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임피던스는 루트 R의 제곱 플러스 XL-XC의 제곱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RL 직렬 회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C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지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식은 루트 R의 제곱 플러스 XL의 제곱이 되겠죠. 자, 제가 지금 푼 것과 같은 것은 3번이 될 수 있죠. 전압 1.5V, 내부 저항 0.2옴의 전지 5개를 직렬로 접속하는 전전압은 몇 볼트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전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전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배터리를 놓게 되면은 배터리에 전압이 1.5가 5개 있다고 하죠. 여러분 1.5 곱하기 그러면은 5 이것만 하면 됩니다. 얼마일까요? 바로 7.5V가 되겠죠. 따라서 답은 4번으로 놓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타난 내부 저항인 경우에는 밖에다가 저항을 달지 않는 이상 큰 필요는 없게 되는 내용입니다. 자체 인덕턴스가 L1, L2인 두 코일을 직렬로 접속하였을 때 합성 인덕턴스를 나타내는 식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일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코일이 또 하나 있을 때 이것을 L1이라고 하고 이것을 L2,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상호 인덕턴스 M이라고 하게 되면 상호 인덕턴스 M은 L1 플러스 L2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2M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3번과 같은 답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만약에 두 개의 L1, L2 방향이 같게 될 때는 가극성이어서 플러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서로 방향이 다를 때는 감극성이어서 마이너스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권수 N턴인 코일에 2A의 전류가 흘러서 자속 Φ가 발생할 때 인덕턴스는 얼마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나, 권수, 둘, 전류, 셋, 자속인데요. 이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공식은 Li는 어떤 거? Nφ라고 하는 식이 알 수 있죠. 여기서 지금 인덕턴스 L값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L은 양쪽을 I로 나누어서 I분의 Nφ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답은 1번이 됩니다. 긴 직선 도선에 I의 전류가 흐를 때 이 도선으로부터 R만큼 떨어진 곳에 자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될까요? 어떤 긴 직선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도선에 전류가 흐르게 되고 여기서부터 얼만큼 이 R미터만큼 떨어진 곳에 자기장의 세기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죠. 자, 이때는 거리에는 반비례하고 길이에는 그 전류에는 비례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파이 R분의 I 이렇게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되죠. 결국에는 거리에는 반비례하고
그 다음에 전류 크기 I에는 비례하게 됩니다. 답은 2번이 됩니다. 등전이면은 전기력선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등전이면이라고 하는 것은 전위가 일정한 것. 예를 들어 이렇게 플러스 전하 하나가 있을 때 전기력선은 이렇게 밖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이 밖으로 나갈 때 같은 전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점으로 찍은 다음에 이었을 때 이걸 우리가 등전위라고 하게 되고 등전위선이라고 하게 되고요. 이것이 우리가 구같이 되어 있을 때 그걸 등전위면이라고 하게 되죠. 이 빨간색으로 보이는 전기력선과 파란색으로 보이는 등전위면은 이렇게 직각으로 교차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각 상태라고 답을 해야 되겠죠. 답은 3번이 됩니다. V는 Vm sin ωt 플러스 30, I는 Im sin ωt 마이너스 30도일 때 전압을 기준으로 하면 전류의 위상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일단 위상을 보려면은 요 뒤에 있는 것만 보면 됩니다. 전압은 어떤 기준보다 플러스 30, 어떤 기준이 있게 된다면 이 기준보다 30도 앞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류는 어떤 기준보다 마이너스 30, 이 전류는 30도 더 뒤지게 되네요. 그러면 문제는 전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전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류는 어떻게 되냐 묻고 있죠. 전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류는 어떻게 되나요? 60도 더 뒤지게 되겠죠. 따라서 답은 60도 더 늦다, 더 뒤진다, 이런 말이 되게 됩니다. 자속밀도 2 웨버 퍼 제곱미터의 평등 자장 안에 길이 20cm의 도선을 자전과 60도의 각도로 놓고 5A의 전류를 흘렸을 때 도선에 작용하는 힘은 얼마인가 물어보고 있어요. 자,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역시 식이 잘 기억나지 않을 때에는 하나씩 기호로 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속밀도는 B가 되고요. 그 다음에 길이는 L이 되겠죠. 아, 각도는 세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전류는 I가 될 것입니다. 힘은 F예요. 그러면은 F, B, I, 세타, L 이거 가지고 풀 수 있는 거는 하나밖에 없죠. F는 어떻게 됩니까? B, I, L 하고 사인, 세타 계산하게 되면은 B 값은 2고요. 전류의 값은 5이고요. 그 다음에 L의 값은 0.2고요. 그 다음에 사인 60의 계산을 풀어보게 되면 됩니다. 이렇게 풀어보게 되면은 1.732가 되고 답은 3번이 되겠네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서 셋째 손가락의 방향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오른손에서 엄지, 검지, 중지를 펴게 되면은 각각 순서대로 도, 그 다음에 자, 기, 제가 이렇게 외우자고 했었죠. 도체의 방향, 자속의 방향, 기전력의 방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 세 번째 손가락은 기, 기전력의 방향에 해당되게 됩니다. 0.2 모의 컨덕턴스를 가진 저항체에 3A의 전류를 흘리려면 몇 볼트의 전압을 가하면 되겠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압을 알고 싶은 건데 이 전압을 알 때 I는 R분의 V 이런 거는 잘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컨덕턴스 나오면 조금 헷갈리죠. 이 컨덕턴스를 저는 바로 저항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컨덕턴스 분의 1, 컨덕턴스의 역수가 되고 컨덕턴스가 0.2분의 1이니까 자 이것은 우리가 5옴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옴의 법칙에 따라서 V는 IR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는데 I가 3A하고 R값이 5니까 이것은 15V가 되겠네요. 답은 3번에 해당됩니다. 파형률과 파고율이 모두 1인 파형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파형률이라고 하는 것은 형효균 평균값분의 실효값을 얘기하고요. 파고율은 고대효라고 했었죠. 그쵸? 실효값분의 최대값을 이야기하게 되죠. 이때 이 둘 다 1인 파형은 구형파의 형태가 됩니다. L 헬리 코일에 2A의 전류가 흐를 때 저축되는 에너지는 얼만큼인가 물어보고 있어요. 축적되는 에너지는 W는 이렇게 가게 되는데요. 이것은 2분의 1의 Li 제곱, 그 다음에 줄만큼 우리가 에너지가 축적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답은 4번이 됩니다. 히스테리시스 곡선이 횡축과 만나는 점의 값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히스테리시스 곡선을 이렇게 그려보게 되면은 자 이런 모양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데요. 횡축, 즉 가로축이 의미하는 것은 자기장의 색이고요. 세로축이 의미하는 것은 자속밀도이죠.
이때 횡축과 만나는 바로 요 지점. 이때는 자기력이 0이 되는 자기장의 쓰기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보자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네 글자로 횡보종잔 그렇게 암기해도 되죠. 답은 2번이 됩니다. 출력 15kW, 1500rpm으로 회전하는 전동기의 토크는 얼마인가? 그리고 이 단위는 킬로그램 메타로 물어보게 됐습니다. 토크는 킬로그램 메타일 때 0.975 그 다음에 n분의 p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n은 rpm이고 p는 출력이니까 우리가 몇 와트인지로 대답을 하면 됩니다. 0.975 곱하기 1500분의 그 다음에 여기에 15000이 되면 되네요. 그러면 1500이랑 위에 15000에서 1500은 약분되게 되고 10을 더 곱하는 꼴이 되니까 이거는 9.75kgm가 되겠네요. 답은 2번입니다. 퍼센트 저항 강하 3%, 리액턴스 강하가 4%인 변압기에 최대 전압 변동률은 몇 퍼센트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최대 전압 변동률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하는 식은 엡실론, 자, 맥스라고 되어 있어서 이 값은 루트 퍼센트 저항 강하의 제곱, 자, 퍼센트 저항 강하의 제곱 플러스 퍼센트 리액턴스의 강하의 제곱 이렇게 계산하게 되는데 이 값은 루트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이 되어서 결국에는 5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출제 빈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그냥 5 그렇게 기억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역저지 3단자에 속하는 것은 무엇이 되게 될까요? 가장 여러분들이 익숙한 것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생겨서 여기가 애노드, 그 다음에 여기가 캐소드, 이쪽이 게이트인 것. 한쪽 방향으로는 전류가 흐르지만 이 반대편일 때는 무조건 맞게 되는 이것을 우리가 역저지 3단자 사이리스터, 바로 SCR이라고 부르게 되죠. 삼상 전동기에 제동 건선을 설치하는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두 가지 건선의 이름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하나는 보상 건선으로서 전기자 반작용을 방지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제동 건선으로서 난조를 방지하게 됩니다. 지금 문제는 바로 이 제동 건선을 물어보게 되는 건데요. 난조를 방지한다는 것에 우리가 답을 정할 수 있죠. 유도전동기에서 슬립이 가장 큰 상태는 어떤 상태를 이야기할까요? 보통 슬립이라고 하는 것은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게 되는데요. 슬립이 가장 큰 상태라고 하는 것은 슬립이 1인 상태를 이야기하겠죠. 슬립이라고 하는 것은 동기속도분의 동기속도 마이너스 회전자 속도가 되는데요. 이때 슬립이 1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바로 회전자 속도가 0이 돼야지 동기속도분의 동기속도가 되어서 1이 됩니다. 즉 회전자 속도가 0이 되는 거, 이것은 바로 전동기가 정지에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고요. 정지에서 바로 움직이려고 할 때, 즉 기동할 때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답을 정할 수 있게 됩니다. 답은 그래서 4번이 됩니다. 60Hz의 동기전동기가 2극일 때 동기속도는 얼마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동기속도라고 하는 것은 ns고요. 자, 이것은 p분의 120f 이렇게 우리가 식으로 정리할 수 있죠. 극수가 2극이고 그 다음에 120 곱하기 60이 되게 된다면 자, 이것은 약분되어서 66에 36, 3600rpm이 되겠네요. 답은 3번입니다. 삼상 유도전동기에서 2차 측저항을 2배로 하면 그 최대 토크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2차 측저항을 바꿔서 우리가 토크를 바꾸는 방법을 무엇이라고 하죠? 이것을 우리가 비례 추이법이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이 비례 추이법에서는 최대 토크의 시점은 바뀔 수 있지만 그 크기는 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죠. 답은 변하지 않는다가 됩니다. 다극 중권 직류 발전기의 전기자 권선의 균압고리. 균압고리를 다른 말로 균압환이라고도 하게 되는데요. 이 균압고리를 설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서로 이제 전압이 다를 때 주로 불꽃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다른 전압을 하나로 같이 묶어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브러쉬에 불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바로 균압고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역률과 효율이 좋아서 가정용 선풍기, 전기세탁기, 냉장고, 즉 우리 집에서 많이 쓰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고 물어보고 있죠. 여러분들 단상 유도전동기는 스스로 기동할 수 없는
스타팅, 즉 셀프 스타팅을 할 수가 없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것 때문에 우리가 콘덴서로서 위상차를 만들어서 스타트를 시키게 됩니다. 콘덴서 기동형 전동기가 여러분들 집에 있는 단상유도 전동기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직류를 교류로 변환하는 장치로서 초고속 전동기의 속도 제어용 전원이나 형광등의 고주파점 등에 이용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직류를 교류로 바꾼다고 하게 되니까 인버터라고 답을 정할 수 있겠네요. 분권 전동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분권 전동기는 직권 전동기와는 다르게 속도가 일정한 특징, 정출력 특징 뭐 이런 걸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요. 1번은 토크는 전기자전류의 자승, 이 제곱에 비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제곱에 비례하는 것은 우리가 직권 전동기의 특징이 됩니다. 그냥 분권 전동기는 그냥 비례하게 되죠. 따라서 답은 1번으로 놓을 수가 있습니다. 회전자 입력이 10kW, 슬립이 4%인 삼상 유도 전동기의 2차 동속은 몇 kW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2차 동속은 구하는 공식이 바로 PC2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입력에다가 슬립을 곱하는 것이죠. 입력은 여기서 10이라고 했고 슬립은 0.04가 되니까 이 답은 바로 0.4kW가 되게 됩니다. 답은 3번이 됩니다. 직류기의 주요 구성 3요소가 아닌 것은 무엇인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직류기의 주요 구성은 바로 다 자자로 끝난다고 했죠. 전기자, 개자, 정류자. 자, 여기서 아닌 것은 뭐죠? 맞아요. 4번 보극밖에 없습니다. 변압기 결선 방식에서 델타 델타 결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이 될까요? 델타 델타 결선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만약에 한 대 고장나게 되면은 우리가 V결선 사용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델타는 이 안에 3고주파가 갇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은데요. 외부의 고주파 전압이 나오지 않게 되죠. 그 다음에 Y결선이 아니니까 중성점 접지를 할 수 없게 됩니다. 1, 2, 3번은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4번에 100kV 이상 되는 계통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절연의 문제상 60kV 이하에서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발전제동의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무엇인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전동기로 잘 움직이고 있다가 그 다음에 제동을 할 때 전원을 차단하고 발전기로서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이 발전제동이 되게 되는데요. 1번, 2번, 3번의 내용들은 다 맞습니다. 그런데 전동기의 유도기전력을 전원전압보다 높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기를 다시 되살려서 쓰는 회생제동의 종류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4번은 우리가 잘못된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압기의 원리는 어느 작용을 이용한 것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변압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코일을 1차 측에 감고 2차 측을 감았을 때 1차 측의 에너지가 2차 측으로 넘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전자 유도 작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계기용 변압기의 2차 측 단자에 접속하여야 할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계기용 변압기, 이걸 우리가 포텐셜 트랜스포머라고 해서 PT라고 부르게 되죠. 이 PT 뒤에는 바로 이 전압을 재는 게 용도이기 때문에 전압계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쪽에는 이제 전력선이 들어가겠죠. 전력선에 PT를 달고 그 다음에 전압계를 연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변압기의 임피던스 전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요?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2차 측을 단락한 상태에서 1차 측의 전격 전류가 흐를 때 바로 그때 1차 측의 전압, 그러니까 이 정상적으로 동작할 때 변압기의 내부 전압 강하를 의미하게 됩니다. 즉 변압기가 까먹는 손실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답은 3번이 됩니다. 변압기의 내부 전압 강하를 의미하게 됩니다. 동기발전기의 병렬 운전에서 갖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동기발전기를 병렬 운전하게 될 때는 동기발전기가 교류발전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같아야 돼요. 전압, 주파수, 위상 뭐 이런 것들 다 같아야 되는데 상순, 크기 다 같아야 되는데 달라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용량이 되게 되죠. 용량이 나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전류라고 문제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으니까 둘 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전선과 기계 기구의 단자를 접속할 때 사용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 이렇게 전선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기구 단자가 있다고 해볼게요. 십자드라이버로 이렇게 조였다 풀었다 하는 부분을 단자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사용되는 것은 바로 동관 단자가 여러분들 접속하는데 사용을 할 수 있겠죠. 철근 콘크리트 주의 길이가 16m이고 설계 하중이 80kg인 것을 지반이 약한 곳에 있어라는 경우에 그 묻힌 깊이를 다음 보기함과 같이 하였다. 자, 옳게 시공된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주의 길이가 16m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묻을 때에는 6분의 1 이상 반드시 묻어야 됩니다. 그리고 15m를 기준으로 했을 때 15m 안 될 때는 6분의 1 이상, 15m를 넘을 때는 2.5m 이상 묻게 됩니다. 답은 2.5 이상이 되는 4번이 해당되겠네요. 네온 변압기 외함의 접지 공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네온은 네온 변압기는 일단 네온 사인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데 이 네온 사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저압에 사용되게 되죠. 이 저압 중에서도 특히 400볼트 미만에 사용하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가 그냥 3종 접지를 하게 됩니다. PC테이프의 용도로 옳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배관이 있게 될 때 이 배관이 너무 길거나 많이 꺾여서 전선을 넣기 어려울 때는 이렇게 우리가 미리 선을 하나 넣어서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선을 쭉 단 다음에 반대편에서 잡아당겨서 우리가 전선을 배관에 넣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파란색으로 보여있는 끈, 이것을 우리가 PC테이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PC테이프는 전선을 배관에 넣을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분기회로 설계해서 표준 부하를 20V/제곱미터로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20으로 하게 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여관, 그 다음에 호텔, 그 다음에 병원, 학교, 음식점, 뭐 기숙사 이런 데서 우리가 보통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 가지 외울 것이 없고 저는 꼭 이 학교 정도는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학교는 20입니다. 학교는 20살 때까지 다녀야 돼요. 아시죠? 학교 20이 됩니다. 급수용의 수조의 수면 높이에 의해 자동적으로 동작하는 스위치를 무엇이라고 하게 될까요? 우리가 이런 물통에다가 물을 넣게 되면은 이 수위를 자동으로 검출하는 것은 둥둥 떠 있는 것이 없는 플로트레스 스위치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런 것 혹은 이런 이야기를 플로트 스위치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답은 2번이 됩니다. 저압 수용가의 인입구에서 접지 측 전선을 수도관과 연결하였을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이 될까요? 지금 수도관을 연결했다라고 하니까 보통인 경우보다 조금 열 외인 경우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번에 이종 접지 저항과 직렬로 연결되므로 그것의 저항값을 작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수도관에 하는 공사는 2종이 아니라 3종과 관련이 있게 됩니다. 답은 2번이 잘못된 말이네요. 단선에 접속해서 전선의 굵기가 3.2mm 이상 되는 굵은 전선을 직선 접속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3.2mm 이상 굵을 때는 우리가 브리타니아 접속을 사용하게 되고 2.6mm 이하로 가늘 때는 바로 트위스트 접속을 사용하게 되죠. 이 문제에서는 굵은 전선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4번 브리타니아 접속이 됩니다. 금속재 가요전선관을 새들 등으로 지지하여 조형재의 측면에 수평방향으로 해산하는 경우 지지점 간의 거리는 얼마여야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가요전선관은 아주 흐물흐물한 전선관을 이야기하게 되죠. 이 가요전선관은 다른 전선관보다 조금 더 촘촘하게 박아야 되는데요. 이때는 거리가 1m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박스가 있을 때는 이 박스부터 가요전선관의 최저는 30cm 정도가 되게 됩니다. 금속관 공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금속관은 물리적으로 단단하지만 전기적으로는 조금 위험한 것이 바로 금속관의 특징이 되는데요. 1번은 맞고 화재 우려도 적죠. 그 다음에 내수적으로 다시 설할 수 있는데 4번에 접지 공사를 하지 않아도 감전의 우려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합성수지관, 플라스틱관의 이야기하고 이야기이지 금속관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답은 4번이 됩니다.
흥행장에 시설하는 전구선이 아크 등에 접근하여 과열될 우려가 있을 경우 어떤 전선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과열될 우려라고 했죠. 전선이 많이 뜨거워질 우려가 있을 때 전선이 뜨거워지는 것을 방지하는 힘이 필요하겠죠. 이것을 우리가 내열성 피복전선이라고 하게 됩니다. 일정값 이상의 전류가 흘렀을 때 동작하는 계전기는 무엇일까요? 일정값 이상의 전류가 흘렀다는 것은 전류가 오버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오버 커렌트 릴레이라고 해서 과전류 계전기는 OCR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럼 OVR은 뭘까요? 오버 볼테이지 릴레이고요. 그 다음에 UVR은 언더 볼테이지 릴레이, 부족 전압 계전기, 그리고 GR은 그라운드 릴레이라고 해서 접지 계전기를 의미하게 됩니다. 답은 1번이 됩니다. HIV 전선은 무슨 전선일까요? HIV는 우리가 IV 전선보다 열에 더 견디도록 제작된 전선인데 이것을 우리가 내열용 비닐 절연 전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경질 비닐관의 가공 작업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경질 비닐관은 우리가 합성 수지관 중에서 딱딱한 거, 딱딱한 관을 경질 비닐 전선관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자, 이것에 우리가 가공 작업은 90도 구부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좀 S형으로 구부리기도 있고 커플링 등이 있는데 이오박스 커넥터는 기성품으로 나오는 것이라서 우리가 굳이 이 작업을 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게 됩니다. 불연성 먼지가 많은 장소에서 시설할 수 없는 저목내 배선의 방법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불연성, 그러니까 불이 붙지 않는 먼지가 되는데요. 여기서는 금속관 접속은 가능한데 이번에 두께가 1.2mm인 합성수지관 배선은 안 됩니다. 두께는 2.0mm를 넘어야 됩니다. 답은 2번이 해당합니다. 가공 인입선 중에서 수용 장소의 인입선에서 분기하여 다른 수용 장소의 인입구에 이르는 선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느 집에서 분기해서 이 다른 집으로 인입되는 그 선, 이런 선들을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바로 연접 인입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답은 2번이죠. 박광전선관의 표준 굵기가 아닌 것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후광전선관과 박광전선관 두 종류가 있는데요. 후광은 두꺼운 거, 박광은 얇은 거를 우리가 말하게 됩니다. 후광의 경우에는 후짝이라고 해서 짝수로 나타내고 박광은 그 크기를 홀수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박광이 아닌 것은 짝수로 되어 있는 것을 찾으면 금방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답은 2번이 됩니다. 과전류 차단기로 시설하는 퓨즈 중에서 고압 전로에 사용하는 포장 퓨즈는 전격 전류의 몇 배의 전류에 견뎌야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포장 퓨즈는 고압이 있고 저압용이 있게 되는데 고압용 중에서도 포장이 있고 비포장이 있어요. 여기에서 포장 퓨즈라고 하는 경우는 1.3배에 견디고 2배의 전류에 120분 안에 끊어져야 되게 됩니다. 비포장인 경우에는 1.25배에 견디고 2배의 전류에 2분 안에 끊어져야 돼요. 지금 문제의 답은 그래서 1.3배, 3번이 됩니다. 저압 단상 3선식 회로의 중성선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3선식이라고 하게 되면 하나, 둘, 세 가지가 나와 있게 되고 뒤에 이렇게 부하를 사용하는 형태인데 이 중간에는 절대 퓨즈 같은 거를 설치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 양쪽에 있는 것이 양단 선간 전압에 의해서 직렬 연결되게 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1, 2, 3, 4 보게 되면은 1, 2, 3번은 다 퓨즈를 넣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4번은 퓨즈를 넣지 않고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연피 케이블의 접속에 반드시 사용되는 테이프는 무엇인가? 점착성이 없고 그 다음에 절연, 네온, 내유성이 있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연피 케이블에 사용되는 리노 테이프의 특징이 됩니다.